이번 국회의원 선거 투표용지가 정말 길다는 뉴스 보고 지레 겁먹은 사람들. 막막할 사람들을 위해서 투표소에서 당황하지 않는 방법 알려주려고 왔어. 싹 마스터하고 투표소 가자. 일단 각자 가야 할 투표소는 어딘지 알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내 투표소를 클릭하거나 네이버 지도앱, 다음 지도앱에 들어가면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자, 이렇게 투표소에 도착하면 우리는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돼. 지역구 의원을 뽑는 용지 한 장, 비례대표를 뽑는 용지 한 장. 일부 재보궐선거가 같이 이뤄지는 지역은 두 장 이상이 될 수 있긴 한데 오늘의 핵심은 국회의원과 정당을 뽑는 거라서 기본적으로는 두 장일 거야. 자, 이렇게 두 장을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가. 비교적 길이가 짧고 사람 이름이 적혀있는 투표용지 먼저 볼까? 이 투표용지는 네가 사는 곳의 지역구 의원을 뽑는 건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주민들을 대표해서 지역을 위한 여러 방법, 정책, 조례 제정 등을 고민하고 열심히 일할 사람, 그런 사람을 뽑는 거야. 이제 길이가 무진장 긴 투표용지 한 장이 남았다. 이 투표용지는 네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많은 의석을 갖도록 밀어주는 투표야. 작년에 비례대표 의석 배분 방식이 바뀌어서 혼란스러워한 사람이 많을 것 같아. 그건 우리 이전 영상에서 나중에 확인해보고 오늘은 일단 이것만 기억하면 돼. 이 표는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게 힘을 실어주는 투표라는 것. 이번에 정당이 진짜 많아서 특히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 아, 이름 헷갈리지 말고 너한테 와닿는 공약을 내세운 정당을 하나 딱 정했다는 전제 하에 그 정당의 이름 옆 빈칸에 도장 찍으면 돼. 그리고 기표소 탈출하면 투표 끝. 아, 잠깐. 나가기 전에 투표용지 접는 거 잊지 말고 접은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고의 넣으면 리얼 끝이다. 아참, 투표소 가기 전에 신분증 챙기는 거랑 마스크 착용하는 거 잊어버리면 안 돼. 신분증 안 챙겨가면 다시 집에 되돌아가야 하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있을 테고 마스크는 별일 있겠어? 하고 안 쓰고 가는 사람이 혹시 있을지 몰라서 말하는데 안 쓰고 투표소 가면 혼자 다른 곳에 격리된대. 매우 머쓱하겠지? 우리 마스크 웬만하면 꼭 쓰고 가자. 자, 얼른 투표하고 돌아와서 우리 오늘 하루 푹 쉬자. 물론 집에서.